안녕하세요. 키움증권의 대본부 안석훈 부장입니다. 2023년 12월 22일 금요일 기준 안석훈의 뉴욕증시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증시 혼조 마감했지만 8주간의 산타랠리 프리시즌을 마감했습니다. 경제지표 호조 속에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많이 오르다 보면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기 마련이죠. 오늘 나이키 12% 급락하면서 다우가 유일하게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서 랭킹 아메리카 특집 준비했습니다. 오늘 밤 8시부터 랭킹 아메리카 1편부터 10편까지 전편 몰아보기 공개하고요. 12월 26일 화요일은 안석훈의 뉴욕증시 브리핑 대신에 올해 다룬 10개 종목의 수익률 체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023 랭킹 아메리카 연말 결산 함께 하시죠. 그럼 3대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0.05%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0.19%, S&P500이 0.17% 강보합 마감했고요. 나스닥과 S&P500은 이틀째 강세, 다우는 하루 만에 약세를 나타냈죠. 중소형 지수 러셀 2000 오늘도 강했습니다. 0.84% 상승하면서 이틀째 상승 흐름 나타냈고요. 오늘 변동폭은 나스닥이 0.8%, S&P500이 0.76%, 다우가 0.71%로 나타나서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중소형 지수 러셀 2000의 변동폭은 0.83%였고요.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35% 상승한 가운데 변동폭은 1.18%로 나타났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거래가 좀 한산한 편이었는데요. 경제지표 호조 속에 뉴욕 증시 상승 출발한 이후 차익 실현이 이어졌습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꾸준히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오후 들자마자 오후 2시 전후에서는 약간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오늘 국채금리와 금은 강세를 나타냈고요. 달러화와 유가는 약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비트코인은 큰 차이 없이 43,700달러 선에서 등락을 보였습니다. 오늘 많은 종목이 상승했는데요. 다우 8개, 나스닥 135개, S&P500 126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했죠. 오늘은 한 주 동안 가장 많은 관심이 집중된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11월 개인소득, 개인지출, 그리고 PCE 물가지수가 그것이었는데요. PCE 물가지수의 경우는 전월 대비 0.1% 하락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6% 올라가면서 모두 예상치와 전월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개인소득과 개인지출 모두 예상치에 부합했고요. 전월치를 상회하는 모습 보이면서 소득과 지출은 좋았고 물가지표는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죠. 이에 시장은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근원 PCE 물가지수 역시 전월 대비 0.1%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3.2%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전월치를 하회하거나 부합하면서 물가지표의 하락세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69.7로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상회했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1년 3.1% 예상치 부합했고요. 전월치는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9%로 예상치를 상회했고 전월치를 하회하면서 역시 물가지표의 하락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채권시장이 오후 2시 조기 폐장했는데요. 이를 전후해서 국채금리는 소폭 반등 마감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향을 좀 받았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섹터의 경우는 11개 중에 10개가 상승 마감했고 1개가 하락했습니다. 필수 소비재가 0.69%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했고 소재가 0.63%, 헬스케어가 0.49% 상승한 가운데 경기소비재 0.65% 하락하면서 오늘 유일하게 하락했습니다. 이유는 나이키가 되겠는데요. 나이키의 하락으로 관련 업종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경기소비재 하락 마감했습니다. IT가 0.04%, 커뮤니케이션 0.17% 상승하면서 오늘 가장 적게 상승한 섹터 두 개에 선정이 되었죠. 빅세븐 동향 살펴보면
CNBC가 제공하는 외근 이피션트 7 인덱스 전일 대비 0.15% 하락한 206.75 기록을 했습니다.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고 5개 종목이 하락한 때문인데요. 알파벳은 6거래일 연속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141달러 선 올라섰고요. 52주 신고가 경신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늘 0.28% 상승하면서 374달러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지만 0.2% 하락했고요. 아마존이 0.27%, 엔비디아가 0.33%, 애플이 0.55% 하락한 가운데 테슬라가 오늘 0.77%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만 상승한 가운데 알파벳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주요 뉴스를 살펴보면 알파벳과 아마존에 대해서 니드엠이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한 영향에 주가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니드엠이 내년도 디지털 광고 지출 증가에 알파벳이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60달러 유지했습니다. 아마존에 대해서는 펀더멘탈 확보로 인해서 수익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히고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를 175달러로 상향하고 탑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안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UBS가 AI 시장의 핵심 지위를 내년에도 누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면서 탑픽을 유지했고요. 테슬라는 웨드부시가 내년 시가총액 1조 달러 돌파 전망을 내놓으면서 시장 수익률 상위에 유지하고 목표 주가 35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테슬라 주가 흐름 괜찮았는데 장 후반에 차익 매입을 출회되면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동향 살펴보죠. 350여 개 종목이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녹색불을 켜고 있지만 대형주들이 조금 약세를 나타내면서 그림상으로 보면 붉은색이 좀 많아 보이죠? IT에서 애플, 어도비,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이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 등도 하락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서는 메타 플랫폼스와 함께 엔터테인먼트 종목의 하락세가 좀 두드러졌고요. 경기 소비재에서는 아마존과 테슬라가 약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아쉬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헬스케어 섹터에서는 대형 제약주 대부분 상승 흐름 나타냈는데 일라이 릴리가 0.3% 가량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고요. S&P 500 상위 5개 종목에나 살펴보겠습니다. 제품 설계 시뮬레이션 업체 엔시스 오늘 18% 급등 마감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최근 CFO의 사임 이후에 시장에서 인수 대상으로 관심이 모아짐에 따라 회사 매각에 대한 관심도를 평가 중이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블룸버그가 해당 내용을 보도를 했고요. 이에 오펜하이머가 인수시 주당 최대 400달러 가치가 있다고 주장을 한 것도 상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죠. 그리고 머크와 긍정적인 암 백신 임상 결과 발표 이후 지난 12일부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더나 4.09% 상승했고요. 누적해서는 약 20% 이상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제퍼리스가 2024년 합리적인 주가 상승을 전망한 가운데 앨버말이 3.19% 상승 마감했고요. 건물 잠금 장치 업체인 엘레지온 2.53% 상승했습니다. 주택 지표가 계속 호조를 나타내면서 최근에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상승세 보였고요. 제약업체인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퀍 오늘 인수합병 소식과 함께 동반 상승했습니다. 뒤에서 이슈 종목에서 소개하죠. 반면에 하위 5개 종목에나 살펴보면 스포츠웨어 업체 나이키 11.83% 급락 마감했습니다. 전일 장마감 이후에 2023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이 133억 9천만 달러, EPS는 1.03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0.5% 증가에 그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EPS는 일단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이유는 신발 매출이 1% 증가한 것에 비해서 의류는
1% 감소했고요. 특히 북미 매출이 4% 감소한 것이 시장 하락에 큰 영향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고는 14% 감소하면서 우려를 좀 떨쳐냈지만 전반적으로 비용이 상승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3년간 20억 달러 규모의 비용 절감 계획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는 12% 가까이 급락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업체인 시놉시스가 6.34% 하락했는데요. 엔시스 인수를 위해서 협상 중이고 주당 400달러 이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 6% 넘게 하락했습니다. 종합우리 업체인 VF 오늘 나이키의 하락에 동반 하락하는 양상 나타냈고요. 오늘 자동차 매연 감소 장치에 대해서 이거를 우회하는 장치를 따로 설치했다는 소식에 최대 16억 7,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기로 한 커민스 오늘 주가가 2.87% 하락을 했습니다. 자동차 트럭에 매연 저감 장치를 이제 설치를 하는데 이거를 기준치 우리나라랑 비슷한 거죠. 디젤 자동차에 이 장치를 달아가지고 여과가 잘 되게 하다가 검사 받을 때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일반 연소를 시키면서 이 환경 관련 규제를 좀 피해간 사례가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주가는 좀 덜 빠진 것으로 보이고요. 불확실성 해소에 방점을 좀 더 찍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전일 호실적에 5.28% 상승했고요. 이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카맥스 2.58%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슈 종목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온라인 게임 규제 초안이 발표되면서 중국의 온라인 게임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네디즈 16.07% 크게 하락하는 양상 나타냈습니다. 중국 규제기관이 중국 내 온라인 게임 시간과 업체의 사용 금액을 제한한다는 새로운 규제 초안이 발표된 영향이고요. 빌리빌리가 4.97% 크게 하락했고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도 4%대 하락했습니다. 이와 함께 핀도더, 그러니까 PDD 홀딩스, JD.com, 알리바바 역시 1% 중반대 이상의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인수합병 소식이 상대적으로 여러 건 있었습니다. 뇌신경질환 치료제 업체입니다. 카루나 테라피틱스 오늘 47.71%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브리스톨 마이어스 킵이 전일 대비 53%의 프리미엄을 더한 주당 330달러 총 140억 달러 규모의 현금으로 인수를 발표했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도 2%대 상승 마감했죠. 그리고 북미 육상 운송 솔루션 업체인 데시크를 11억 달러 규모 인수한다고 발표한 동종업체 TFI 인터내셔널도 8% 크게 상승했고요. 데시크는 무려 64.97% 폭등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라라랜드로 유명한 영화사입니다. 라이온스게이트 엔터테인먼트가 스튜디오 사업 부문을 스펙인 스크리밍 이글 애퀴지션과 합병한다고 발표하면서 주가 4%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상향 소식에 코인 거래 플랫폼 업체 코인베이스 글로벌 4.43%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최근 비트코인 상승세에 힘입어서 주가가 연일 강세에 나타내고 있죠. JMP증권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아마존과 유사한 입지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상위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를 107달러에서 200달러로 거의 100%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드워드 제임스가 투자 의견 매수로 상향한 애널로그 디바이시스 0.42% 상승했고요. 어스트그룹뱅크가 투자 의견 매수로 상향한 폐기물 처리 업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0.08%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ETF 소개하죠.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러셀 2000 지수에 투자하는 ETF IWM 0.93% 상승했고요.
주요 산업에 투자한 ETF 중에는 마리화나 관련 기업에 투자한 ETF MJ가 5.35%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생산 기업에 투자한 ETF 중에는 히토류와 전략자산 관련 기업에 투자한 ETF REMX 1.77% 상승 마감했습니다. 안수쿤의 뉴욕증시 브리핑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15분 대한민국 대표 투자정보 플랫폼 채널 K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 오늘 많이 춥다고 하는데요. 내일까지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밤 8시 랭킹 아메리카 1화부터 10화까지 전편 몰아보기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월요일 0시 안수쿤의 주간 뉴욕증시 브리핑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